과학자들은 뭐에 갔어? 퍼펙티드. 퍼펙트. 완벽하게 만들어왔죠. 새로운 기술을. 뭐 하는 기술이야?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기술이죠. 뭐로부터? 결합하는데, 동물의 지방을 결합하는 거죠. 뭐랑 결합하는 거죠? 메탄올과 결합함으로써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거죠. 아, 화학물질, 네, 화학물질. 근데, 화학물질 뭐 하는 거야? 본드 되어진. 어디에? 끝에. 근데 뭐의 끝에? 체인의 끝에. 뭐의 체인? 지방산. 지방산이죠? 네. 지방산의 끝에 붙여진 거죠. 화학물질이. 근데 어디에서? 네, 라드에서. 라드가 뭐죠? 라드가 뭐니? 잠깐만. 라드라는 물질이 있대. 맞죠? 네. 라드에 있는 지방산의 그 체인의 끝에 화학물질이 붙여진 거죠. 그러면서 바꾸는데 그것들을 뭘로 바꾸는 거야? 태양아, 태양 자세가 왜 이래? 그것들을 뭐 76갤론의 지방산 메틴 뭐 에스테르로 만드는데, 아, 저는 뭐 황용어 잘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것이 그럼 뭐 되는 거야? 과정 프로세스. 처리될 수 있는데 뭐로 처리될 수 있어? 바이오 디젤로 처리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랑 태워진, 어디서부터 태워지는? 대부분의 디젤 엔진으로 태워지는. 아, 이 과정은 너희들이 이제 화학과 가거나 공학 공부할 때 뭐 나중에 공부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이고요. 기술은 적용될 수 있죠. 다른 더러운 고체, 솔리드, 고체, 그리즈. 그리즈가 뭐죠? 기름. 기름이죠. 맞죠? 기름에서도 그 쓰여질 수 있는 거지. 만약 레스토랑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사용된 프라잉한 오일을, 네, 다시, 아, 사육동사구나. 왜냐면 예를 보는 건 사육동사거든. 만약 레스토랑이 만드는 거야. 그들의 사용되어진 프라이 오일을 바꿔주도록 만드는 거야. 뭐로 바꿔주도록? 바이오 연료로 바꿔주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리즈. 그리즈가 뭐죠? 아, 그리즈. 기름이 뭐돼? 버스다운. 부엌의 드레인으로 씻겨 내려가는 거지. 드레인이 뭐죠? 드레인? 배수구. 배수구. 배수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소에서 솔리디파이 하는 거죠. 솔리드가 뭐니? 솔리드. 고체. 고체죠. 고체. 그리고 뭐 동사로 쓰인 거지. 고체화하는 거. 응고하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응고하는 거죠. 어디서? 하수구에서. 뭔지 알겠지? 기름 내려가다가 고체 굳어버리는 거지. 새로운 과정이 바꿀 수 있대. 이 건크를 바꿀 수 있대. 이 건크는 뭐겠니? 끈적끈적한 걸 바꿀 수 있대. 이 디젤. 뭐를? 디젤로 바꿀 수 있대. 대략 2.50갤런에, 그러니까 1갤런당 2.5달러에 디젤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 다음에 희망하죠. 뭐하기 희망해? 인스톨. 설치하다지? 설치하기 희망하죠. 뭘? 시설을 설치하기 희망하죠. 근데 어떤 시설이야? 파워해주는, 동력을 제공하는 도시의 버스 플리셋. 버스에다가 그 동력을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원하죠. 뭘 사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사용해서. 근데 어떤 바이오 디젤이야? 어떤 바이오 디젤? 1번. 폐수, 우수에 존재하는. 네. 정제되어진 뭐로? 고체의 끈적끈적한 뭐로 정제되어진, 만들어진 지방의 그 쓰레기로부터, 폐기물로부터 만들어진, 더하여진, 메탄올과 더하여진. 이 과정을 잘 봐봐. 이게 뭐 나왔냐면, 이게는 이제 뭐 만드는 거 나왔어? 바이오디젤 만드는 거 나왔지? 레드 밑에 뭐 나오냐면, 다른 더트한, 솔리드한 그리스를 뭐 하는 걸 나오고 있어? 기름으로 만드는 걸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바이오디젤이야? 더트한 솔리드 그리스가 바뀌어진 바이오디젤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답은 뭐로 가야 돼? 10번으로 가야 되겠지. 네, 지방 폐기물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이죠. 어렵지? 네, 어렵습니다. 아, 지금